자, 경기만 나오겠습니다. 무서운 기세로 3킬. 자, 이제 네 번째 경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재훈 선수, 송병구 선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카루스 6입니다. 자, 이어서 붉은색 3시 송병구입니다. 송병구 선수. 네, 일단 위치라 봤을 때 뭐 앞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속업 셔틀을 활용해서 견제할 수 있는 측면은 분명히 송병구 선수에게 유리한 위치라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어쨌든 송병구 선수 좀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무엇보다도 에이스이기 때문에 감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김재훈 선수를 꺾는다고 하더라도 연보성, 이재호, 고석현 거기에 박수범까지 예, 정말 그 쉽지 않은 여정이라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MBC게임 히어로가 이제 사실 어느 한 선수가 특별히 강하다는 것보다 전반적으로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렇죠. 송병훈 선수가 뭐 MBC게임 히어로의 주전들 상대로 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보성 13-5, 이재호 6-0, 뭐 김재훈 3-0, 박수범 1-0. 예, 그나마 고석현 선수랑 2-2로 이제 팽팽한 전적을 유지하고 있는데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송병구 상대는 좀 상당히 많이 앞서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3강 경전은 시작이다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데뷔전에 이어서 6주년 자신의 이 경기 6주년 맞은 경기를 영웅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하지만 첫 발짝도 뛰지 못했습니다. 네. 그만큼 지금 김재훈 선수 충분히 태평양상 못지않은 강력한 포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송병 선수 긴장할 수밖에 없겠죠. 무엇보다 김재훈 선수가 오늘만큼은 예, 경기력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네, 동적전이기 때문에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네, 내 친구의 엄마 친구의 아들 송병구. 이렇게 되면 뭐 네. 대한민국은 다 한 가족입니다. 다 친구죠. 네. 친친 엄친인가.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뭐 대한민국이 좋은 분위기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자, 세 송병구 선수를 계속 준비하는 그런 분위기였고, 윈드 김재훈 선수 역시. 일단 이 위치가 어디에 있었던 장윤철 대 김재욱 선수의 딱 위치랑 똑같죠. 예,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셔틀 스피드업을 활용한 빌드로 넘어갔을 때는 송병구 선수가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 반대로 이제 그런 빌드가 아니라 뭔가 템플러 테크트리라 뭐 멀티를 빨리 가져가는 이런 극단적인 빌드로 갈렸을 때는 또 경기가 알 수 없는 것이고요. 예, 일단 궁금한 건 그거죠. 과연 김재욱 선수가 예, 아무리 준비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4경기 연속 전략적인 움직임을 준비하기 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김재훈 선수가 어쨌든 1, 2, 3세트를 모두 다 그런 준비를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더더욱더 빌드가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아, 정말 그 김재훈 선수가 오늘 보여준 여러 가지 창의적인 그런 움직임 자체가 많은 또 포토스 팬 여러분들 자극했을 것 같은데 1, 2, 3세트 연달아서 아주 굉장히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데 프로브 방향은 이번에 좋지 못합니다. 세로를 먼저 보고 이제 9시에 돌아와서 결국 김재훈 선수도 맨 마지막. 근데 송병구 선수 역시 좌측으로 도는 그런 흐름이 네, 있는 면을 입구가 좀 확인할 때 보이고요. 넓은 편이기 때문에 네, 들어갈 수가 있죠. 네. 그렇죠. 송병 선수는 오히려 프로브까지 동반했기 때문에 정찰이 안 되고 결국 시작 스타팅 지점이라든가 정찰이 안 된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네, 송병우 선수가 심리적으로는 좋은 출발을 보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 그런데 오, 잘 모으는데요. 네, 잡아주게 되면 오, 오 김재훈. 네. 오히려 이건 잡아준 것이 김재훈 선수가 더 네, 좋은 분위기예요 지금은요. 네, 지금 여기는 어느 정도 초반에 느낌만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좀 안 본 것만 못한 네. 네, 오히려 풀어보 한기를 손해본 뭐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더 애매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위치만 본 상황이에요. 송병 네. 선수는 이제 반대로 김재훈 선수는 이 풀어보로 계속 송병 선수를 성가시게 해줄 수가 있죠. 멀티 언제 가져가나 유리 얼마만큼 나오나 계속 체크해줄 수가 있는 네, 김재훈 선수입니다. 뭐 김재훈 선수가 지금까지 보여준 프로브의 움직임만 보여준다면 뭐 프로브도 원거리 공격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질럿 멈춰있으면 네, 그런데 그러기에는 이제 큰형님 드라군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조금 힘들고요. 자, 김재훈도 드라군을 위쪽으로 보냅니다. 송병구 선수 폰진 안쪽에서 로보틱스 퍼셀리티 네. 소환하는 모습. 일단 지금 사업을 네, 뭐 양 선수 빌드가 지금 동일한 형태로 예, 옵저버 띄우고 예, 서로 봐가면서 그러면서 리버 띄우고 멀티 뭐 이런 형태로 좀 안정적으로 가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송병훈 선수 드라군을 최대한 늦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바로 드라군 나오고 사업 누르는 그런 빌드가 아니라는 것을 송병훈 선수 상대방에게 정보를 좀 전달하기 위한 이런 유닛 움직임이고요. 자, 드라군 두 개째. 자, 먼저 질러 슬쩍 두드려 줍니다. 김재훈. 근데 이거 1-4 네. 먼저 싸우는 거네 김재훈. 네, 김재훈 선수 너무 기세가 좀 예, 네, 이게 자신감이긴 한데 그래도 좀 손해를 봐서는 안 되겠고요.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네.
그리고 안쪽에 리버를 준비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다. 성병호, 네. 김재훈. 일단 김재현 선수는 셔틀 스피드업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예, 김재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요. 예, 성병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김재현 선수보다는 예, 스피드업 할 확률이 조금은 낮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 옵저버토리보다도 예, 바로 성병호 선수는 예, 리버를 먼저 확보해주는 예, 그런 모습이고요. 그렇다면은 양 선수 다 스피드업이겠네요. 네. 뭐 공 쉽게 그런 것들을 일단 다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옵저버토리가 잘 보이지 않는 양 선수. 예, 일단 뭐 빌드로 봤을 때는 일단 속업 셔틀의 견제가 얼마만큼 활약을 해주냐 여부가 달렸겠습니다만. 좀 쉽게 끝나진 않을 것 같은 그렇죠. 분위기입니다. 뭐 김재훈 선수가 3개 경기를 치르긴 했었습니다만 자신의 컨디션이나 움직임을 올릴 수 있을 만한 시간을 보냈지 체력이 떨어진다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네. 네. 자, 목도리가 인상적이네요. 자, 일단 위치상 네. 김재훈 선수가 예, 셔틀 드랍에 좀 취약한 위치이기 때문에 드래곤 배치를 예, 꼼꼼하게 해주는 상황이고 반대로 성경 선수는 좀 여유가 있다 보니까 질럿 드라곤들이 좀 전진 배치되어 있는 이런 느낌이거든요. 예, 확실히 이후에 셔틀 서로 간에 셔틀 드랍을 갈 때 약간 변수가 됩니다. 저런 성병호 선수의 유닛 위치는요. 이제 약간 수비적인 김재훈 선수의 위치와 공격적인 송병구의 위치 데이터에 네. 하나 더 그리고 셔틀은 이미 떠 있습니다. 송병구 셋이. 그러니까 위치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제 송병호 선수의 유리한 측면은 네, 김재훈 선수는 본진과 정면 두 곳을 모두 신경 써야 된다는 점 때문에 병력을 분산해야 된다는 압박이 있죠. 그러니까 속업이 되게 되면 송병호 선수는 병력을 나눠놨기 때문에 정면으로의 압박을 보여주면서 오히려 자신의 멀티를 더 빨리 가져가고 그게 아니더라도 예, 그러니까 상대의 어떤 그 시야를 흐리게 만들 수 있어요. 이게 상당한 이점이죠. 자, 송병구 선수가 일단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셔틀을 내보냅니다. 그렇죠. 일단 프로브로 셔틀을 확인했기 때문에 꼼꼼하게 수비를 해줄 수 있고 셔틀 에너지도 많이 깎았어요. 예, 거기다가 송병구는 옵저버가 지금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이고 김재훈은 옵저버로 예, 이제서야 옵저버가 오는데 옵저버로 김재훈 선수는 송병구 선수의 의도를 파악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셔틀 떠날 수가 있어요. 네. 지금요. 지금은 송병구 선수가 액션만 취해주고 멀티를 하는 게 낫죠. 지금은. 자, 센터 쪽으로 빠진 게 혹시 셔틀이 아닌가요, 김재훈? 자, 센터 쪽에 노란색 점으로 확인해 볼까요? 역시 셔틀 김재훈. 이 셔틀이 빠진 움직임을 송병구 선수가 좀 체크를 하고 드라군들이 본진 쪽으로 좀 배치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위쪽에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한 기 그리고 두 기가 더 위쪽으로 올라옵니다. 송병구. 자, 일단은 랜딩 위치를 한번 김재훈 선수도 파악을 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네, 근데 지금 잘 써야 됩니다. 송병구 역시 마찬가지 김재훈 두 선수 모두 셔틀은 좀 빠릅니다. 네, 옵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양 선수 모두가 좀 무리한 러쉬를 감행했다가 컨트롤 미스하면 이제 역전 나오기 힘든 거고요. 김재훈 파고드나요? 일단 파고듭니다. 안쪽 파고듭니다. 파고듭니다. 위쪽 파고듭니다. 네. 일단 아래쪽 있었고 빨리 들어갑니다. 야, 위치가 대박이었고요. 아니 옵저로 보고 있다 보니까 그 빈틈을 너무 잘 찾았어요. 아, 이거 도대체 몇 개 하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리버 드랍이 오면은 안마당 쪽 미네랄을 찍는 것이 바로 그냥 반응으로 나타나거든요. 근데 예. 프로볼을 딱 내려가는 그 루트에 리버가 내리다 보니까 그냥 대박이 나와버렸어요. 거기다가 지금 드래곤 한 기까지 예, 좀 잃는 모습이었는데 야, 이렇게 되면 이 한 방이 너무 컸고 자, 그래 송병구 예. 가거든요. 송병구도 아, 근데 아예 비우는 거를 김재현 선수 투리버가 나왔는데 이미 반응이 있죠. 반응이 이미 있습니다. 투리버한테 뒤쪽으로 빠져나왔고 네. 두 번째 불발 위로 올라갑니다. 김재훈 자신이 받은 프로브 피해보다는 더 큰 피해를 못 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리버 두 개가 빠졌기 때문에 지금 빠졌고 기어가죠. 상대방이 드라곤들 다 잡아먹으면 김재훈이 더 큰 이득이에요. 송병구 와야 됩니다. 이 병력 잃기 전에 와야 됩니다. 지금 자, 셔틀 이제 뒤쪽으로 빠져 올라오고 있는데요. 위치가 좀 애매합니다. 일단 투리버 같이 도착. 자, 리버 싸움이에요. 리버 싸움. 아, 근데 지금 재미를 많이 봤어요, 김재훈이. 그리고 한 번 더 노립니다. 한 번 더 노립니다, 김재훈. 자, 김재훈 선수는 이제 한마당 쪽 넥서스를 왜 취소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만 더 예, 컨트롤러 이득을 좀 취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자, 저기 투리버 먼 거리 갔습니다만 킬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죠, 송병구. 근데 지상 병력 정도를 또 줄여놨기 때문에. 자, 올라와! 이거 송병구. 야, 김재훈 또 가는 거예요. 어려워요. 리버. 리버나. 성병구가 투리버를 있는데 아니, 지상군이 너무 근데 부족해요. 후속병력 오면 지상병력 차이 때문에 네 김재훈 선수가 한차례도 달려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저희가 선봉을 킬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김재훈 선수 옵저버 보고 있어요. 지금 저 위치가 굉장히 좋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언제든지 본진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성병호는 병력을 나눌 수밖에 없고요. 자, 거의 위쪽에 지금 사실 셔틀의 위협 때문에 드라곤을 또 안 보낼 수도 없는 송병구 선수인데요. 네, 리버 3기가 있긴 합니다만 아 글쎄요, 여기 묶여있다는 게 지금 너무 크고요. 아래쪽에 두 개의 리버. 자, 리버가 3기기 때문에 다 셔틀을 탈 수가 없거든요. 그 점을 활용해서 오! 자, 올라갑니다. 안쪽 리버! 야! 아래쪽 리버 둘! 일단 들어!
대면칩니다. 리버트. 어, 리버 잡으면은 김재훈이 이번 경기 잡는 겁니다. 리버 하나, 리버 하나, 리버 하나, 리버 하나. 성재훈 리버 하나. 성재훈 리버 하나 원합니다. 아, 그런데 그래도 성재훈 선수가 위쪽에 배치됐었던 그런 분들이 내려오면서 그나마 그렇죠. 김재훈이 뚫어내 송명구. 네, 해줬네요.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어쨌든 성병구가 수비를 해낸 것이 되는 거고 네. 김재훈은 사실 공격 갔던 것이 올인성이 다분했거든요. 왜냐하면 프로브 생산을 그렇게 집중적으로 하지 못했기 네. 때문에 그래도 지금 어쨌든 이런 의미에서 김재훈 선수는 리버가 빠르게 나와야 됩니다. 셔틀이 있다는 측면은 그래도 제차 리버만 확보할 수 있으면 기회가 생겨. 송명구는 리버가 없을 때 지금 앞마당 타격이 필요해요. 지금 네. 지금 남은 병력 체크와 게이트웨이 숫자 게이트웨이 숫자는 송명구 선수가 앞서고 리버가 양 선수가 없다는 것으로 봐서는 프로브 체크도 해봤을 때도 송병훈 선수가 이거는 방금 수비에는 이후부터는 송병훈 선수가 유리하게 완전 급격하게 기울었습니다. 자, 송병훈 선수가 내려옵니다. 이제 김재훈 선수의 남아있는 병력 이거를 휘장으로 앞마당 쪽으로 얻어낼 수 있는데요. 최대 송병훈. 야, 김재훈 정말 집중력 있는 그런 공격들을 보여줬는데 송병훈의 그 리버 드랍 김재훈도 분명히 리버 드랍 같지만 송병훈은 바로 앞마당을 따라갔으면서 프로브 생산에 집중을 했고 김재훈 사실 자신이 프로필을 한번 받은 이후부터는 올인성이 다분했거든요. 아, 김재훈의 집중력 있는 리버 컨트롤이 너무 좋았지만 송병구의 침착한 수비를 인해서 상황을 급발전시켰습니다. 아, 뭐 송병구는 먹을 뻔했네요. 김재훈을 성공하게 만들 뻔했습니다만 그렇죠. 아, 송병구 참전전답한 최후의 보루 대장 나온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네, 결국 이렇기 때문에 에이스라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송병구를 잡기 위해서 여전히 그대로 MBC 게임으로는 카드 자체가 다양하기 때문에 네, 송병구 선수에게 쉽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만큼 송병구 선수의 힘을 빼놔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뭐 송병구 선수 진짜 아찔한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하지만 그런 불구하고 김정우 선수를 잡아내 성공했고 김정우 선수는 웃으면서 나왔는데요. 그렇죠. 3킬 송병구 끌어간다. 양손 두께는 다 잡았습니다. 네, 3킬뿐만이 아니라 이번 경기 때도 그냥 첫 리버 드랍을 통해서 송병구 선수의 간담을 떠들하게 그냥 만들어줬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우 선수 이거를 만약에 MC게임 히어로가 승리를 거두게 되면은 MVP는 김재훈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부터는 MC게임 히어로의 송병구 잡기 벌떼작전 이제 펼쳐져야죠. 자, 김재훈의 기세를 여기서 끊어낸 송병구 이제 송병구를 잡기 위한 선수들이 등장할 차례입니다. 과연 누가 등장할지 잠시 후 다섯 번째 세트 피해 능선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